만났습니다. 2022 한국축구여자축구연맹전 대학부 결승전입니다. 경북위덕대와 울산과학대의 맞대결 보내드리겠습니다. 불러드리겠습니다. 홍상현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정윤정 골키퍼, 김효민, 이진, 김영은, 빈현진, 전민주, 이정현, 안세빈, 김지우, 전민지, 백진주 선수가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절호의 기회를 맞은 울산과학대 선발 라인업 불러드리겠습니다. 강성민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홍규진 골키퍼, 최민아, 이채은, 김유리, 정아델, 오서연, 이진주, 김민서, 윤민지, 고윤아, 박가연 선수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좋은 기억을 떠올릴 수 있는 이번 매치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양팀의 전반전 출발해보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울산과학대, 오른쪽에 위덕대 위치하겠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발 날카롭게 휘어져 갑니다. 안쪽까지 붙어놨습니다. 안쪽 떨어졌어요. 세컨볼 기회가 있습니다. 자, 고윤아죠. 한 번 더! 위로 떴습니다. 아, 역시 고윤아 선수의 이 오른발 킥 능력. 아, 정말 대단합니다. 오늘 경기 첫 번째 포문을 열었습니다. 네. 아, 사실 스윙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만 정말 짧게 오른쪽으로 벌려주면서 강력한 오른발 슈팅을 가져갔거든요. 정말 그 짧은 스텝임에도 불구하고 네. 다시 한번 보시죠. 자, 김유리 선수가 오늘 오른쪽 측면에서의 크로스 두 차례 상당히 날카롭게 이어지는 장면이었는데 일단은 현재 고윤아 선수 쪽보다는 김유리 선수 쪽에서의 공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울산과학대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일단 김효민 선수가 준비하는 것 같은데요. 김효민 짧게 패턴으로 갑니다. 오른발 셔팅! 몸을 날려 막아냈습니다. 홍유진 골키퍼였습니다. 아, 지금은 김효민 선수가 차는 것처럼 보였는데 아, 정말 노련합니다. 네, 전민지 선수가 돌아서 강력한 오른발 슈팅을 보여줬습니다. 순식간에 시야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네, 홍유진 골키퍼도 지금쯤이면 공이 날아왔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아마 했을 선수도 저렇게 공간으로 때려 넣을 수 있는 킥이 좋은 선수예요. 최민아 달려갑니다. 최민아 안쪽에서 골! 대단한 슈팅. 순식간에 벼락 같은 골이 나왔습니다. 자, 점유는 완전히 빼앗겼습니다만 단 한 번 찾아온 기회를 살려내고 있는 위덕대입니다. 전민지 선수가 이렇게 1대 0 먼저 만들어냅니다. 아, 정말 위덕대 전민지 선수 대단하네요. 네, 전민지 선수 엄청납니다. 방금의 슈팅 정말 뭐 계산할 새도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정석적으로 슈팅을 가져갔거든요. 그리고 득점까지 만들어냈는데 사실 빈현진 선수부터 시작이 됐었던 이 위덕대의 공격이었습니다. 1차적으로는 막아냈었던 장면이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 장면, 아, 정말 완벽한 패스 이후에 완벽한 마무리 전민지 선수였습니다. 정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전민주 선수와 전민지 선수잖아요. 네. 전민지 그 두 명의 쌍둥이 학자풍이 완성이 됐습니다. 네, 두 선수의 커넥션이 정확하게 이루어졌고요. 그러니까 눈이 맞자마자 달려 들어가는 모습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민지 선수가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고윤아를 바라봤는데요. 고윤아 올려봅니다. 자, 안쪽 좋아요. 붙여줬습니다. 헤더! 우선은 정윤정 골키퍼가 차분하게 하나 들었습니다. 자, 이진주가 한번 가운데서 떠봤는데 크로스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정말 택배가 정확하게 도착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진주 선수가 조금 먼저 떴기 때문에 헤더의 위력을 그렇게 강하지 않았습니다. 연결해봅니다. 박스 안쪽까지 투입이 성공했어요. 올렸습니다. 안쪽입니다. 헤더! 한 번 더! 자, 김유리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열린 공간! 자, 일단은 진행이 됩니다. 네, 가시갑니다. 정윤정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아, 매섭게 한번 몰아붙여봤던 울산과학대인데 그러니까 울산과학대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공격이 이어지고 나서 세컨볼 동작까지 가져가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재차 공격까지 마무리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사정없이 흔들어놔야지 울산과학대 선수들도 이 촘촘한 간격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한만에 울산과학대가 왼쪽에서 공격 작업을 시도해봤습니다. 자, 붙여줬어요. 골대 근처. 지금 정윤정 골키퍼가 심장이 쫄깃했을 것 같습니다. 자, 김효리 선수가 한번 날아봤는데요. 대단합니다. 살짝 크로스 자체가 길지 않았나 싶었는데 김효리 선수가 상당히 좋은 점프력을 보여줬습니다. 드립이라고 하죠. 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성민 감독이 선수들의 그런 기량들을 또 많이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양 팀의 전반전 추가 시간 없이 종료됐습니다. 현재 스코어는 1대 0입니다. 자, 위덕대 선수들이 움츠리고 있다가 한 번씩 발톱을 드러내는 장면이 많이 나왔는데 그런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양팀의 후반전도 출발해보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위덕대, 오른쪽에 울산과학대 위치합니다. 뒤로 흐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역습 기회죠. 뚫어냈어요. 달려가야죠. 오른발 직접 노려봤습니다. 홍유진 골키퍼의 품에 안깁니다. 지금 끊어내는 과정까지 좋았고 앞쪽으로 이어가는 동작까지 있었습니다만 슈팅의 위력이 조금 약했습니다. 보유한 채 지금 대회를 치르고 있거든요. 그렇죠. 좋아, 이번에도 열렸어요. 열린 공간 태클이 유효했습니다. 자, 완벽한 태클을 보여주고 있는 이채은 선수죠. 그렇습니다. 네, 이 장면이었는데요. 자, 지금도 패스가 상당히 좋았는데 먼저 이채은. 자, 이번에도 파고들죠. 차츰차츰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경북 위덕대 원터치로 풀어나가고요. 열린 공간. 자, 슈팅! 있어요!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지금은 안세민 선수의 중거리 슛인데 충분히 시도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단합니다. 지금 이 위덕대 선수들이 왼쪽 측면에서부터 오른쪽까지 그리고 가운데로 이어지는 패스워크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고윤아 다시 한번 바라봤어요. 왼쪽을 또 바라봅니다. 빠르게 치고 들어갑니다. 오른발 슈팅. 아직은 박스 안쪽. 자, 김유리죠. 두 번째 기회가 있습니다. 골대! 이게 뭔가요? 김유리 선수가 어려운 자세에서 슈팅을 가져갔는데 지금 이 크로스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엄청납니다. 이거는 들어갔어도 이상하지 않았었죠. 그러니까 사실 골대와 더 멀어지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에서 슈팅을 가져갔어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아쉬운 공격 전개를 보여줬던 했었는데 후반전 이 슈팅이 또 어떤 분위기로 이어질지. 전가람이 파고듭니다. 전가람 슈팅! 정면으로 향합니다. 계속해서 골문을 두드리고 있는 울산과학대입니다. 대단합니다. 정말 사실 유유슈팅이 계속 있어야 이렇게 골도 나오거든요. 예. 지금은 너무 정면으로 향했죠. 김민서와 오소연이 골을 돌리면서 균열을 잡고 있고요. 자, 오른발로 고유나. 올렸어요. 품에 안깁니다. 정윤정 골키퍼. 네, 이 장면이죠. 고윤아 선수 오른발 슈팅 각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충분히 멀리서도 때릴 수 있는 선수가 고윤아 선수이기 때문에 있고요. 공격권 또 한 번 따내고 있습니다. 울산과학대. 자, 오른발 멀리서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지금 골키퍼가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정확하게 한번 때려봤는데 살짝 벗어나네요. 센터 서클에서 찼거든요. 굉장히 멀리 쳤는데 센터클 조금 멀리 쳤긴 했습니다만 정말 대단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슈팅의 강도보다는 정확도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청가람 선수 대단하네요. 연결 좋았어요. 다시 한번 또 뛰어봤습니다. 열린 공간인데 달려가야죠. 백진주 달려갑니다. 백진주. 백진주 안쪽에서 잡았다. 자, 지금 눈물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백진주 선수가 완벽하게 열어줬거든요. 네, 이해진 선수가 정확하게 받아놓고 정확하게 골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위덕대가 준비한 컨셉은 바로 이런 부분인데 확실히 후방에서 연결을 좀 길게 가져가면서 앞쪽에 있는 백진주나 전민지 선수를 활용하는 공격. 자, 이번에도 한 번에 터치가 되지 않으면서 백진주 선수에게 기회가 나왔거든요. 반대편에 잘 따라왔었던 정말 이해진 선수 결국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엄청납니다. 스코어 이렇게 되면 2대 0, 2점 차 리드합니다.
이렇게 되면 홍상현 감독의 용병술도 적중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홍상현 감독 아 지금 하지만 또 여기 중계석에서 보이는 홍상현 감독의 표정 아직은 웃지 못합니다. 네. 시간이 또 남아 있습니다. 천가람 천가람 자 빨라요 천가람 정면을 바라봤습니다. 아 그 정면 슈팅 걸렸습니다. 왼쪽으로 나갑니다. 자 굴절이 되면서 코너킥 기회를 만들어가는 울산과학대인데 경기 시간 이제 막판으로 흘러가면 갈수록 이 집중력이 요구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정규 시간은 8분 조금 넘게 남아 있습니다. 네, 이 슈팅으로 인해서 코너킥 기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 역습기회요. 천천히 접근하면서 중앙 쪽으로 왼발 슈팅! 왼쪽으로 살짝 멀었죠. 네, 지금은 홍해집 골키퍼가 정말 잘 막아 냈습니다. 아, 지금 장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백진주 선수가 공의 흐름을 그대로 살리면서 먼 포스트를 바라봤거든요. 홍효진 골키퍼가 안전하게 처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리 자세를 취해봤는데 한번 아꼈습니다. 스텝 오버 흔들면서 들어갑니다. 크로스가 자, 좋아요. 골, 좋아요. 반대편. 왼쪽. 골. 들어갑니다. 파근지였습니다. 아 그러나 지금 깃발이 올라갔네요. 골망이 출렁이긴 했습니다만 오프사이드가 그 전에 선언이 됐습니다. 아 지금 크로스가 상당히 좋았는데 아 울산과학대로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직 시간은 남아있어요. 그렇습니다. 충분히 아직 기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울산과학대 달려갑니다. 박스 근처인데요. 자 김유리예요. 왼발 김유리! 슈팅! 정면으로 하겠습니다. 자 김유리 선수가 마지막까지 힘을 발휘하면서 왼발 슈팅을 가져갔는데 아 정말 김효민 선수를 완전히 무너뜨렸거든요. 그렇죠. 자 그대로 왼발 슈팅을 가져갔죠 김유리 선수인데 골키퍼 정면 선수들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고 계시네요. 사실 저희가 제일 좋은 위치 올라갔습니다. 골대를 맞았습니다. 네 지금은 아슬아슬했습니다.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그대로 진행이 되죠. 네,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자, 다리가 꺾였어요. 많이 지쳤습니다.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아, 위덕대 팬분들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2019년 축의연맹전 우승 그리고 3년하고 10일이 지났습니다. 정확히 1107일 만에 위덕대가 영광스러운 대학부 우승컵을 들어올립니다. 자,